서울시 서초구 식이요법으로 혈압관리에 성공한 김자영 씨를 찾아왔는데요. 어떤 때는 170까지 오르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상인 때도 있고 하니까 맘 놓고 그래도 그런 때 그냥 약 먹어가면서 산행을 다니고 했는데 갑작스런 어지럼증에 쓰러져 쇄골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입는가 하면 빨리 걸을 때마다 조여드는 가슴 통증으로 협심증 진단까지 받았다는 김자영 씨. 옛날에는 7개씩 아침 저녁으로 먹었는데 이제 혈압이 정상으로 되니까 이번에는 정상으로 이렇게 약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몇 개 드세요? 4개. 하루에 4알 맞으세요? 네. 매일 7알씩 먹어야 했던 약이 절반으로 확 줄었는데요. 실제 혈압은 어떻게 나올지 확인해본 결과 115에 59mm 머큐리로 완벽한 정상 혈압 수치. 정말 놀라운데요. 진짜 혈압 엄청 낮아지셨네요. 네, 굉장히 낮아졌죠. 보니까 확인되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네, 내 오늘 보여줄게요. 김자영 씨의 혈압 관리 성공 비법. 첫 번째 비법은 규칙적인 식사. 아침 7시, 점심 12시 반, 저녁은 7시 이전에 꼭 먹는다고요. 소 식으면서 시간 맞춰서 먹고 하면서부터 소 안 돼서 못 먹고 아프고 뭐 배 아프고 이래 본 적이 없어요. 두 번째 비법은 채소와 과일 충분히 먹긴데요. 평소 자주 먹는 채소 샐러드 만들어 볼까요? 사과 반 개, 견과류 세 줌, 우유 반 잔, 매실청 두 컵을 믹서에 갈아준 뒤 신선한 채소에 뿌려주면 끝! 고소한 견과류와 신선한 채소가 어우러져 참 맛있어 보이네요. 세 번째 비법은 치즈, 견과류, 두부로 좋은 지방과 단백질 섭취하기. 물, 조청, 간장 한 큰술과 견과류를 넣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졸여주면 고소하고 영양가 높은 견과류 조림 완성! 이번에는 우엉차 볶아서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놓으니까 마지막 비법은 우엉차 마시기. 구수하고 향긋한 향이 머리를 맑게 해준다네요. 내 건강은 내가 차지하네요. 부지런히 그렇게 해서 노력해서 좋은 거 이렇게 맛있는 야채, 맛있는 음식 많이 해먹고 건강들 해서 백세들어 사세요.